삼촌 안녕하세요. 마가레토. 커피는 그랜드. 호텔이야 최고죠. 어머니가 해주신 복분자, 블루베리 이런 네, 매실차 시원하게 얼음 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초반에는 조금 저희가 휴식도 좀 가졌는데, 그냥 가족들이랑 요즘에는 밖에 못 나가니까, 그냥 집에서 좀 있고, 뭐 어디 드라이브, 그냥 애기들이랑 드라이브 갔다가, 뭐,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거리두기요? 네. 거리두기랄 게 있나? 그냥 야구장 집, 그 반복하면서 뭐. 그냥 집에서 TV로 이렇게 넷플릭스 연결해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아, 요즘에 퍼즐을 사서 집에서 하고 있어요. 퍼즐을 1000피스짜리 식탁에다 깔아놓고 만들고 있는데 밥을 식탁에서 못 먹어. 저는 취미생활이 유일하게 게임인데, 좀 취미생활을 코로나부터 보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컴퓨터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아직 책상이 안 와가지고 게임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카페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시간 보내고 바다 가서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못하니까. 솔직히 저는 전화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사람도 만나고 좀 코발음 써야 되는데 여건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비대면이라든지 이제 거리를 두는 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국 선배님께서 내일 모레부터 그 시즌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너무 잘 해주고 있고 원장 같은 데 가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생활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걸 잘 따르니까 저희 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확진이 되는 건 상관없는데 전체 이게 피해가 가는 거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대부분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통하고 있어. 아니 괜찮아. 통하고 있어. 아니 지금 잠깐 하윤이가 와가지고 자연씨 TV에 나간 그 영상 있지. 근데 너무 좋아져. 애들이 계속 저녁 시간에는 원래 없는데 거의 매일 잠들 때도 같이 자고 하니까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도 준비해야 되고 다시 좀 웨이트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시즌 다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조금 운동을 많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팀 기술 맞추고 캐치볼 하고 런닝 뛰고 그러고 감 같은 걸 최대한 계속 느끼려고 감을 몸 부족한데도 이제 계속 보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리 중단이 돼도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거잖아. 긴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뭐 긴장을 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일단 전반기 때 뭐 저의 뭐 단점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정말 좀 파워 중량에 힘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족했던 거 코치님들한테 알려주시는 거 캐치볼부터 일단 기본이니까 캐치볼에 제일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캐치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캐치볼 할 때부터 뭔가 저만의 밸런스라든지 손끝의 감각 같은 게 그 마운드 올라가고 가는 마운드 위에서까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캐치볼은 되게 신중하게 되게 생각 많이 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뭐 더운 거 빼고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부산이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덥더라고요. 3시 운동은 너무 더워가지고 폭염폭포 속에서 저희가 운동을 했었거든요. 너무 조금 더웠던 거. 안 그래도 이번 주 갑자기 좀 온도가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몸 관리를 좀 더 잘 하려고 더위 안 먹게 잘 때는 에어컨 끄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제일 힘들죠. 지금 아무래도 너무 더워요. 이기려면 안 되죠. 그냥 이미 졌어요. 져가지고 팔이 느껴져요. 힘들었던 날씨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습하고 이제 땀이 주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습하고 너무 습해가지고 여기는 많이 탔는데 생각보다 여기는 좀 색깔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여기만 조금 많이 탔어요. 팔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잘 타는 몰랐어요. 올해 처음 알았어요. 저도 진짜 많이 탔거든요. 흰살, 검정살.
오케이! 선수들 이제 쉴 때 동안 뭐 저희가 조금 전반기에 좀 처져 있어서 후반기에 조금 올라갈 수 있게끔 몸도 잘 만들고 네,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대우 형도 곧 올 것 같고 몸 상태도 좋은 것 같고 준용이도 공 던지는 거 보니까 좋고 해서 다 돌아오면은 같이 짐을 나누면은 뒤집히는 경기도 좀 줄어들고 불펜진이 잘 막는 경기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루에 1%씩 좋아지자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펀트도 그때 달리기 별로 안 빨랐고 4학년 때도 다리가 좀 빨라져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시도했던 걸 하나하나씩 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지난 날들을 봤을 때도 뭐 이때까지 크게 막 완전 확 늘었다라고 한 시절은 잘 없는데 그래도 하루에 1%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조금씩 항상 늘어왔거든요. 이제 지금도 계속 생각하는 게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좀 자기 자신을 지금 최대한 믿으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어떤 플레이든지 자기 자신을 못 믿으면은 결과가 항상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쪽으로만 계속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야구할 때는 못하면은 제 실력 탓이고 그냥 제 못하는 거 못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남 탓할 것도 없고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더 잘하는 선수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머지않아서 더 잘하는 선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본에 있을 때는 저는 그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일본에서 야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선택받은 거고 행복한 거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일본에만 있는 것만으로도 프로야구 선수로서 되게 그냥 복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을 야구 저희 팀 기대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 이제 부상이었던 선수들이 돌아오는 선수들이 있어서 좀 더 팀 전력에 플러스가 되는 게 많은 것 같고 또 상무에서 전역한 형들도 있어서 전반기 마지막쯤에 팀 분위기도 좀 좋았고 하니까 그 분위기 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가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 준비가 헛되지 않게 후반기를 잘 보내려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빠 이제 끝났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그래.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